제가 일단 바지락을 이렇게 준비해 왔어요. 바지락. 보통 물바지락 많이 팔잖아요. 해감된 거. 그래서 이 바지락을 물로 빡빡 씻으셔야 돼요. 씻어서 이제 겉에 있는 뭐 이끼라든지 뭐 그런 거, 돌 조각 같은 거 있으면 싹 띄워버려야 되고. 그리고 바지락 해감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맨물로 해요. 수돗물로. 수돗물로 해도 해감될 건 다 되더라고요. 그리고 원래 이게 해감이 됐던 거라 다 이렇게 뭐 해감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뭐 다 빠져 있어요. 어느 정도. 그러니까 이대로 써야 이 육수를 냈을 때, 이 봉골레 육수를 냈을 때 짜지가 않아요. 이게 바닷물에다가 돼 있는 걸로 건져가지고 해감한 걸 끓이면 국물이 엄청 짜져요. 근데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바닷물 그런 짠맛은 싹 빠지고 진짜 조개 맛이 딱 우러나는 거예요. 물은 그 바지락 1kg에 1.5L라고 했는데 바지락이 1kg가 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좀 줄였어요. 근데 물이 적을수록 바지락 육수 그 국물은 진해져요. 그리고 뭐 물이 많을수록 흐려지고.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알아서 가감하시면 돼요. 지금 현재는 물은 1L 정도예요. 바지락 넣으시고요. 양파 한 줌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이 정도. 그래서 끓여주시면 돼요. 이것도 센 불로 하지 마시고 그냥 중불이나 약불로 천천히 천천히 끓여놔야 육수가 싹 우러나요. 그 양파도 있고. 그러니까 이 양파가 익는 걸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. 만약에 너무 막 팔팔 끓이면 이 안에 조개가 좀 질겨져요. 그리고 이 바지락 오늘 제가 가져온 거는 좀 상태가 좀 작은데 이거보다 좀 더 큰 걸로 쓰시는 게 모양도 훨씬 좋아요. 그렇게 해서 천천히 이렇게 해서 끓이시기만 하면 됩니다. 그냥 바글바글 끓으면 돼요. 그럼 육수 다 나온 거예요. 자,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나와야 돼요. 뽀얗게. 양파를 넣는 이유는 그냥 잡내 제거예요. 잡내 제거. 이 양파로 뭐 끓여 먹는 건 아니니까 양파는 그냥 조금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국물이 약간 뽀얗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를 이제 육수를 그릇에다 담아놓을게요. 너무 뭐 오래 끓이실 건 없어요. 오래 끓이면 조개살 다 질겨지니까 이 정도 끓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육수 만들어내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그냥 식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육수도 그냥 뭐 식혀서 쓰면 되고.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면 일단 요 이제 요거를 이제 건져내요. 다 양파채 보면 다 익었잖아요. 이렇게 요거 다 건져내고 이거 손으로 네모난 큰 데다 이렇게 펼쳐놓고 건져내면 돼요. 그리고 하나씩 해서 이렇게 이 바지락을 봐요. 해감이 잘 됐는지 이렇게 까서 보고 먹어봐요. 한두 개만. 그러면 아삭 씹히면 물에다가 다 씻으면 돼요. 일일이. 근데 씹어서 아삭 소리가 안 나면 잘 된 거예요. 일단 해감은 잘 됐어요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 레시피코리아 지금은